자, 오늘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바로 배터리주의 반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소장님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일단 뭐 이주영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네. 지난주 제일 뭐 큰 특징은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는 네. 거. 성장주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점이고요. 요새 지금 체크해야 될 지수가 그 중요한 지수가 하나 있어요. 다우 운송 지수로 계속 체크를 네. 해봐야 되는데 다우 인성 지수가 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0.9%. 민주식 네. 여전히 좀 강했어요. 그 전날은 약세를 보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가 상승했고요. 종목별로 봤더니 엔비디아가 2.3%. 그리고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 또 골드만삭스는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네, 그렇죠.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애플도 1% 올랐고. 근데 좀 그 바이오주 우리 쪽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바이오젠이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3%, 4% 넘게 빠졌고요. 캐터필러도 2% 넘게 빠졌고 밈 주식 중에서 AMC가 다시 뭐 15% 이상 올라오고 참 이거 매매하신 분들은 참 간이 참 크신 분들 같아요. 근데 뭐 그 게임스탑도 6% 정도 올랐고요. 다른 지표 중에서는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만 달러, 톤당 만 달러 올라갔다가 좀 밀렸었거든요. 네.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큰 폭으로 올라서 만 달러에 다시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성장주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상대 강도를 한번 좀 그 갖고 와봤어요. 그렇죠. 네. 예. 보니까 다우가 그 많이 올랐다기보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죠. 뭐 기본적인 지난주 특징이 나스닥 상대 강세인데 그 뭐, CPI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지만 네네. 일단 논란이 끝났다 이런 네. 분위기고 국채금리 내려가고 뭐 이런 분위기 그 때문에 그 성장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저 상대 가격을 보면은 나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셀 자리는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게 제 배터리 주에서도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지금 성장주가 맞느냐 가치주가 맞느냐 이 논란은 두부자로 듯이 딱 해갖고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 이 논란은 의미가 없어요. 네네. 특히 제가 다우 운송지수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가장 민감한 지표인데 네. 1%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주가 답이다가 아니라 성장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경기는 계속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급 특징주를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거의 뭐 2차 전지주만 보였죠. 네. 아침부터 막 얘네 왜 이렇게 세게 올라오지? 그럴 정도로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표 세 종목, 네.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모두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요새 LG화학 열심히 삽니다. 7일 네. 연속 좀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코스닥 보니까 이쪽도 2차 전지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에코프로브엠이 특별히 이틀 연속 쌍끌이를 기록했고요. 천보, SM, 그다음에 JYP 엔터, 파마리서치, 덕산 레오룩스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를 기록했고 기관이 또 사는 종목 열심히 사는데요. SM을 11일 연속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는 7일 연속 사고 있고 이렇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 대장주를 하는 종목 꼽아봤는데요. 네. 에코프로브엠입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 6월부터 차트를 보면은 기관 수급이 뚜렷하게 이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아무 매매가 없다가 최근 네. 들어서 갑자기 좀 사기 시작했죠. 수급이 갑자기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은 저항선을 돌파하는데 그 긴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네. 거기 잇따라서 또 긴 양봉이 다시 나왔어요. 상당히 추세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에코프로브엠은 포인트가 뭐냐? 네. 양극재 대표 회사인데 네. 1분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 배경이 잘 팔리는 데다가 증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분쟁이 일단락 됐잖아요. 네네. 추가적으로 더 좀 설비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실적 전망치를 보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성장을 할 걸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자,
잘 팔리는 데다가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그 두 가지 효과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그 차세대 양극재 개발 그리고 해외 진출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계속 이어질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금요일날 18만 9천 원 정도 마감됐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 한번 봤더니 한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여력도 있고 지금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이익 전망치가 거의 뭐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50%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2024년도 2024년까지 돼요? 그 다음도 계속 좋은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네. 이쪽 시장이 워낙 또 좀 유망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배경이 일단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너무 부진했어요. 네네. 3월 달에 한번 그 완성차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한번 꺾였었는데 네. 그 이후로 또 그 조금 올랐다가 4월부터 쭉 올라가면서 5월 달에는 그 다시 좀 부진한 4월, 5월 계속 좀 부진한 그랬죠.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코스피랑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서서 빠졌던 거는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였는데 4월부터 좀 빠졌던 거는 참 기분 나쁘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두 개 썼어요.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 LG와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리포트를 냈었고 네. 그다음에 JP모건에서도 삼성 SDI의 그 리포트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네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세 배경은 일단 기술주 맥락도 있어요. 성장주 맥락. 지금 성장주 쪽으로 좀 온기가 좀 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뭐 포탈에 의해서 배터리주도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국계 리포트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얘들의 그 논지는 뭐냐면은 배터리 시장이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네. 뭐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데는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데. 네. 근데 이 우리나라 LG화학이나 SDI가 2차 전지 생산하는 게 좀 업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 너무 과하게 좀 얘기가 그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LG화학 GM,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포드 조인해서 지금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도 줄어들면서 같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가는 것이고 그렇죠. 조금 전에 아까 아침에 그 이종행카가 얘기했듯이 네. 삼성 SDI도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그 리포트가 너무 과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드는 게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이거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게 네네. 금요일날 배터리주만 보였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건 또 철강주예요. 금요일날 업종별 등락 한번 볼게요. 네네. 배터리주가 강했는데 포탈도 강했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철강금속주 강했고 네. 그다음에 운수창고주, 네. 흠주식 그러니까 해운주나 항공주도 그렇죠. 세고 자 이렇다면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디가 정답이냐 해결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둘 다 갖고 네. 있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그렇죠. 적절히 그러니까 순환매 기본적인 현재 시장에 그러면 순환매라는 인식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여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를 비교해 볼까요? LG화학하고 네. CATL을 한번 좀 비교해 봤어요. 한번 비교해 보죠. 재작년만 해도 LG화학이 세계 그 2차 전지 업체 1등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작년 기준으로는 CATL이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불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CATL이 24%, LG화학이 23.5%. 비교해 볼 만하죠. 네. 그리고 CATL이 이렇게 올라온 게 전 세계적으로는 LG화학이 좀 중국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근데 네. 중국에서 CATL이 확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를 비교해보면은, 자, LG화학이 파란 선인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에 움직이고 있었죠. 네. 근데, 5월 달부터 흐름이 LG화학은 밑으로, 옆으로 기거나 약간 하향 가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CATL은 확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야, 이거 뭐, 그 가격 부담은 없는 거 아니냐. 최소한 CATL 주가를 CATL이 금요일에도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LG화학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 배터리 주가 여기서 좀 밀릴 이유는 없다.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터리 주 중에서,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이 KLX 반도체 그 2차 전지 지수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 포함된 종목이 10종목이거든요. 이 10종목 전부 갖고 와서 한번 수급을 봤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끌이가 나온 종목들도 꽤 있는데 다수 종목들이 좀 쌍끌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외국인 사고 기관 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이 또 외국인이 더 세게 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 빨간 선으로 지금 표시한, 빨간색으로 네. 표시된 게 쌍끌이 종목들인 거죠. 금요일 날 쌍끌이 종목은 왜냐하면 주간으로 저거 수치는 주간 단위인데 네. 금요일 날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보니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C, 에코프로비엠, 천보 정도가 나왔는데 뭐 완성 배터리 업체는 조금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보더라도 네네. 지금 그 빨간색 나머지 남는 게 뭐 있죠? SKC하고 그렇죠. 에코프로비엠하고 네. 천보 정도 이 세 종목 정도는 다 좋아 보여요. 세 종목 다. 그 중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에코프로비엠을 꼽았는데 네네. 최근에 뭐 천보 추천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SKC도 상당히 그 이쁜 차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뭐 이 세 종목 중에서 내가 이 종목은 잘 아는데 이런 네네. 종목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뭐 전략까지 한번 가보죠. 네네,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 주는 무조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3,249인데 네네. 한 2, 3포인트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분위기가 참 그 다른 게 있어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3,010포인트 때 올라갔고 네. 1월 25일 날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있었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월요일이었고 그리고 다음 날 사상 최고치 기록한 다음 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원씩 매물을 쏟아냈어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도 여기 그 지나가는 분들한테 오늘 조금 저 사상 최고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정말요? 이래요. 네. 아무도 몰라요. 네, 네. 왜냐면은 그때는 1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올라간 데 아주 쫙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수 부담이 별로 없고 외국인도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라 개연성도 별로 없을 것이고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좋은 게 6일 만에 목요일 날 지수가 올랐는데 지수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았던 게 6일 만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그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고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도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 논란은 의미가 없고 네네. 순환매라는 흐름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순환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간 데 쫓아서 하면은 조금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 흐름만 기억하시고 굳이 나는 성장주를 사야지 나는 가치주를 사야지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오히려 그런 그 편견 자체가 좀 그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빠진 것들 가운데 모멘텀 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사는 게 제일 그렇죠. 낫겠네요. 그렇죠. 실적 좋고 막 이런데 조정 철강주도 들어오니까 네.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게 오히려 조정 받았던 종목들. 네. 뭐 배터리주 같은 경우도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아 보입니다. 강세장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